광주시가 건축물 인허가 신청에 대해 7월 1일부터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며 이들은 에너지 절감 기술과 관리 체계가 반영된 녹색 건축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마련해왔으며 일부 항목을 추가한 최종안을 올해 4월 공개했습니다.